선생님. 네. 여기 CO2 영적기 있는데 왜 CO2 영상을 안 찍으세요? 촌스러운 새끼 진짜. 아니 요즘도 저렇게 철없는 새끼가 다 있나? 아, 아크도서 인기 없는데 CO2 누가 보겠어요? CO2가 인기 없어서 아무도 안 봐요. 그러면 CO2의 장점은 뭐예요? CO2는 아무래도 뭐 밀도가 굉장히 높은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빠르고 뭐 탄산가스도 싸기 때문에 가성비도 뭐 굉장히 좋고 용접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뭐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선생님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용접을 배울 거예요? 나? 티그. 이 원래 이 내가 든 기운을 가진 놈은 티그 용접사가 내가 맞는 긴데 왜? 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GTFC TIG 플러스 CO2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기존에 아크 영상을 전자세로 뭐 5G, 2G, 6G 등 다양한 자세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 TIG 용접을 하는 영상은 미리 봤기 때문에 금일은 FC를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세 번의 TIG 용접을 미리 해놓은 상태고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전자세로 이 FC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 선생입니다. 금일은 티그 플러스 CO2 즉 GTAW 플러스 FCAW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줄여서 GTFC라고 하겠습니다. 본원 채널에서 CO2 영상은 처음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전 영상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볼 것으로 예상되었던 아크의 비열 뭐 전자세 영상들이 뭐 너무 처참한 조회수를 기록한 후 유튜브에서 반도체 관련 영상이나 혹은 뭐 좁은 갭, 짤짤이 이런 영상들만 인기가 많겠구나 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져 원래 계획에 있었던 뭐 CO2 영상들은 잠시 조금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본원의 취지가 꼭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분들에게 좀 유익하게 즐기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뭐 본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에게 교육하는 뭐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소개도 하면서 여간용적 교육 채널로서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교육하는 본원의 모습과 TIG, ARC에 이어서 CO2까지 용접사라면 무엇이든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손선생의 가치관이 맞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인기가 없는 걸 알면서도 또 한번 FCAW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뭐 금일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뭐 본원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FCAW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FCAW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뭐 플럭스 코드 와이어를 뭐 와이어 선급장치인 NPW를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공급하면서 전류를 통하여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가 발생되도록 하고 아크열로 용융지와 용접비드가 형성되도록 하는 용접법입니다. 뭐 비슷한 종류로는 GMAW가 있는데 뭐 와이어의 성분이 이제 플럭스가 되면 FCAW라고 하고 와이어의 성분이 이제 금속 분말로 되어 있으면 가스 메탈 아크 웰딩이라고 해서 GMAW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MAW 같은 경우는 뭐 국내로 쳤을 때 솔리드 와이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미그와 뭐 매그, 그러니까 MAG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 미그 용접 같은 경우는 메탈 이너트 가스라고 해서 브라이슨 가스인 알곤 가스가 들어있는 롤러 선급 방식의 용접을 이제 MAG, 미그 용접이라고 하고 보통 CO2 용접기에 알곤을 넣으면 미그 용접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조금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그 용접기는 뭐 와이어 용접기가 제조사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 국내 기준으로 보통은 CO2 용접기 알곤 가스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 가스를 넣어서 겸용으로 사용하는 용접기는 혼합 가스를 사용하여 쓸 수 있는 이제 MAG 겸용 즉 메탈 액티브 가스 겸용 용접기이므로 둘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FCAW로 넘어가서 FCAW는 이제 TIG의 장점인 이제 정밀성과 뭐 플럭스 코드, 뭐 인장 강도 및 용접 속도까지 갖추어진 매우 우수하고 좋은 용접 프로세스입니다. 금일 뭐 손 선생의 영상을 보시는 초보 배관 용접사분들은 TIG 플러스 아크나 뭐 TIG 플러스 CO2 용접도 뭐 비철 용접비나 반도체 용접만큼이나 굉장히 고부가 가치가 있고 수준이 높은 용접이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배워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금일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선생이었습니다.